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깜짝 만나기 위해 특별히 추가 촬영한 안부 인사 같은 게스트예요. 제목은 공개 수배. 자, 누구를 수배할 거냐면 음악이 좀 멋있게 공개 수배에 맞는 음악을 한번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공개 수배를 할 텐데 어젯밤에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아침이 되기 전 새벽, 한 수강생이었던 조교가 그림을 하나 선생님한테 제포를 해줬어요. 근데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오늘 새벽, 헷갈리네. 오늘 새벽, 그 새벽에 선생님이 뭘 잘못 먹었는지 위가 좀 아프고 있는, 배가 좀 아프고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니까 그림이 선생님을 그렸다고 하는데 너무 이쁘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 신기하게 배가 싹안 아파지는 거예요. 정말 누가 이렇게 먹구름을 싹 걷어내듯이 그 순간에 눈앞에서 뭐가 싹 사라지는 걸 보듯이 고통이 5였으면 5, 4, 3, 2, 1 해서 없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갖고 있어야겠다. 이 그림에 힘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신유경이에게 이거 빨리 PPT로 만들어줘. 나 이거 공개수배 할래. 라고 한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이게 그 온라인 어느 사이트에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웃을 때 눈이 저렇게 되는 것이 포인트라고 그려진 그림이라고 이렇게 수강생이었던 조교가 찾아줬는데 이 그림의 JPG 파일이라고 하나요? 네, 그림의 원본을 선생님 사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원본이 갖고 싶다고 그 보라트 사진 원본 달라고 극구 해서 그 세소식에다가 우리 신유경 조교가 올려준 걸로 아는데 나도 이 그림에 근데 원본이 왜 필요해? 선생님 사진 원본을 도대체 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았어요. 물론 이게 내 그림이 내 사진이라 좀 그런데, 어쨌든 순간적으로 고통을 없애준, 너무 선생님을 예쁘게 봐준, 아마 선생님을 보는 이 수강생의 눈이, 그의 눈에, 그녀인지 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저렇게 좋게 봐준 것, 저렇게 예쁘게 그려준 것, 아마 눈에 뭐가 씌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림 같아요. 선생님이 실제 그걸 옆에 놓고 있으니까 비교를 할것 같은 느낌에 빨리 넘기고 싶은데 요 뒤에 페이지에 우리 신유경의 그림이 들어있어서 그 그림을 딱 소개하기 전까지 넘길 수가 없어서 이 그림을 펼쳐놓고 이야기하자면 너무 선생님을 잘 봐주는 좋은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라 근데 지금도 어제와 비슷한 고통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 선생님이 앞에 모니터링 화면을 놓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또 배가 조금 안 아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네. 진짜 촬영하는 순간에도. 하여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이 전달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선생님은 이 그림 파일을 갖고 있어야겠어요.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나 몸의 불편함이 있을 때이 그림을 봐야겠다. 이게 내 얼굴이 아니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분 JPG 파일을 주세요. 원본 파일을 주세요. 우리가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개 수배에서 찾자. 나이 그림을 보니까 배가 안 아파져라고 신유경 조교에게 새벽에 일하면서 카톡을 했어요. 이렇게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그랬더니. 신유경이 한참 답을 안 하더니 그림을 하나 그려서 어제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 미분계수와 미분법에 관련된 DB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신유경님이 맡은 부분이 미분계수였어. 그래서 데이터 작업이 나와야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야지만 거기서 또그 다음 작업으로 연결될 거라 선생님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빨리 데이터 빨리 줘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놀지 말고 데이터 빨리 줘. 그랬더니 사진 세 개를 차례로 그려서 그긴 시간 동안 나한테 보내줬는데,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본인들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유경 조교가 사진전을 해서 새소식에 올라간 사진전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근데 작가가 1회 사진전을 하고 지쳐가지고 2회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선생님한테 선언을 하던데, 어쨌든 그림도 잘 그려요. 일단 빨리 미분 개수 줘. 데이터베이스 빨리 만들어줘. 딴짓하지 말고 빨리 해. 이랬더니 카톡에 대답을 안 해요. 이것이 대답을 안 해? 이랬더니 사진을 딱 그림을 보내고,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미분 개수 작업을 시작한다 라면서 그린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중간에 미분 개수 작업 한참 하는 중간에 한번 선생님하고 소통할 때또 한참 작업 중에 하나 그려줬고, 그리고 저 작업 끝났습니다. 그럼 안녕, 잘 자. 선생님도 빨리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할 때 그린 그림.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이 차례로 주어졌거든요. 근데 PPT 만들어라. 선생님, 제 그림도 그럼 넣어주세요. 그래서 자, 신유경 작가의 그림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개가 한 페이지에 한꺼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감독님,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일단, 너 빨리 미분 개수 작업해. 그랬더니, 미분 개수의 바다로, 이거 잘 봐야 돼요. 뛰어드는 유경이. 얼굴에, 지금 여기 두 팔이고, 다이빙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팔두 개, 그리고 본인 얼굴에 유경, 아마 몸통, 그리고 다리 둘. 이렇게 해서, 이 빠져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 한참 일을 하던 중간에, 너, 뭐 자료 뭐 하나만 줘. 너 지금 뭐 해? 막 이랬더니 본인 지금 이거 하고, 이런 시간에 일을 하지. 그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바닷속에, 미분 개수의 바닷속에 이렇게 빠져있다라는, 근데 그 표현을 너무 잘했고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이 그리는 그림인가? 어쨌든 그림 너무 놀랬고, 나는 또이 그림에도. 근데 놀라운 건이 그림을 보는데 배가 다시 아파오는 거예요. 전 진짜 신기한 건, 그림을 딱 보냈는데 이 신유경의 그림을 보고 다시 배가 정말 5, 4, 3, 2, 1 됐던 게 다시 1, 2, 3, 4, 5로 배가 다시 아픈 거예요. 근데 왜 배가 다시 아프지? 그래서 카톡으로 나 배가 다시 아파 라고 했더니, 유경이가 카톡에 아까 그 선생님 사진이죠, 이 사진을 다시 딱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고통이 5, 4, 3, 2, 1.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5, 4, 3, 2, 1에서 유경이 그림 하나 받고 1, 2, 3, 4, 5, 다시 5, 4, 3, 2, 1. 그랬더니 유경이가, 선생님 혹시 저 때문에 스트레스성으로 배가 아프신 거 아니냐. 뭐 없잖아, 있는. 진실이 조금 있는 말 같기도 했는데, 아니야. 근데 아마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약간은 일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스트레스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우리 신유경한테 안 했지만, 저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사실 진실은 그랬는지, 어쨌든 뭘좀 잘못 본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일다 끝나고, 지금 요거 보이시나요? 마지막 그림? 이거. 끝! 하고, 미분개수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유경. 근데 그림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내 눈에만 그런 건지. 어때요, 감독님? 아, 이제 잘 그리네. 감독님 엄지척을 해주시네. 이제 신유경 그림전 1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선생님이 캐스트 올라가는 날이 보통 금요일인데, 우리가 약속한 적은 없지만, 하다 보니 늘 금요일 날 캐스트가 업로드가 됐고, 그리고 듣다 보니 여러분들도 금요일이면 선생님 캐스트가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휴강 기간에, 그리고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막 올리다 보니까 그 주에 캐스트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특별히 할 얘기가 더 없어. 아, 더 없다 하면 서운하겠지? 근데 금요일 날 캐스트를 안 올리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캐스트를 안 올리니까 쌤왜 캐스트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된 금요일에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들어온 김에 또 오늘 미적분 컨택트 촬영하면서 중간에 재밌겠다, 이거 공개 수배하면서 유경이 본인이 내 그림도 넣어달라 해서 본인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 네, 금요일 날이 그림이 좀 웃기지 않을까요? 그림 보고 웃는 시간. 여러분들이 그 사진 좀 보고 유경 쌤, 이 정도면 유경 쌤이 이제 궁금해진다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수강생들도 현장에서 유경 쌤을 보면 그게 웃거든요. 웃긴다, 재밌다, 귀엽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대상이거든요. 이 그림을 그 새벽에 그 일을 하면서도 힘든 와중에 항상 이렇게 선생님을 웃겨주기도 하고 또 힘이 돼주는 유경 조교에게도 이 캐스트를 통해서 진짜 고맙다는 얘기를 또 한번 하고 싶네요. 자, 어쨌든 우린 금요일 날 인사 이렇게 재밌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웃고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일주일 동안 응원하겠습니다.